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보면은 에스겔 42장에서 43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날의 자신들 잘못과 죄악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그토록 소망하던 성전의 제도와 출입하는 곳 등을 보여주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법도를 지킬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은 그들이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부끄러움 그 자체는 힘든 일이지만 자기 죄에 대한 인정과 그에 따른 회개는 하나님께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며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에스겔 42장에서 43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257일 에스겔 42장.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뚫러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들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 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 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에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뜰 맞은쪽과 남쪽 건물 맞은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들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므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뜰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에스겔 43장.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소순뿔이 넷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열두 척이요 너비도 열두 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열네 척이요 너비는 열네 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도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내 뿔과 아래층 내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의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지며 다음 날에는 흠 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의 말씀 에스겔 42장에서 43장에 등장하는 성경 7이 즉 공간은 새 성전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에스겔과 똑같이 빛난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모세에게 성막의 식양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환상 가운데 다시 건설된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와 치수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번에는 천사를 통해 성전 안에 제사장들의 방을 보여주십니다. 이 거룩한 방은 에스겔 40장에 나왔던 제사장들의 방으로 성전 안뜰 좌우 골방 뜰 앞 북쪽과 남쪽에 있는 3층 건물입니다.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의 방이고 남쪽을 향한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의 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북쪽과 남쪽에 있는 제사장들의 방들 가운데 북쪽의 두 방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쪽의 두 방도 보여주십니다. 한편 에스겔 42장에서 말하는 제사장들의 방은 에스겔 40장과 같은 제사장들의 방이라는 견해와 달리 별개의 방이라는 학자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예루살렘 성전의 북쪽과 남쪽에 있는 제사장들의 방에서 제사장들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에스겔 4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것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일찍이 모세 때에도 그 장소와 역할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첫째,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먹는 곳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번제는 제물을 모두 태우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분깃이 없고 화목제물은 제사자, 제사장, 가족들 모두 함께 먹기 때문에 제사장들만 먹는 제물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소제, 속죄제, 속건제 제물만 지정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 제사장의 분깃으로 구별된 지성물, 곧 소제, 속죄제, 속건제 제물을 보관하도록 하셨습니다. 셋째, 제사장의 의복을 보관하도록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12지파 백성들과는 구별된 자들입니다. 성전의 모든 일들이 이렇게 구별된 제사장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 다시 건설될 예루살렘 성전의 사방담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 42장 20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에스겔 선지자는 이전에 본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죄로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에서 백성들과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남유다 백성들의 죄로 인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하나님의 영광은 예루살렘 성전 건물 성소에서는 떠나셨지만 바벨론 포로가 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성소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 중에 새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재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에스겔 4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는 과거 모세 때 회막에 임재하셨던 그리고 그때로부터 500여 년 후인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건설되는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임재하시는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이는 이후에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 보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 백성들이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에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우상으로부터의 회복, 거룩하지 못한 것들로부터의 회복입니다. 이러한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회복의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래야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그리고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벨론에 사로잡혀 온 남유다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이 곧 미래의 이스라엘을 결정하는 것이기에 미래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오늘의 회개와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큰 분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우신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에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 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